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충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해시키 단독 이벤트 시작합니다. 해시키 거래소 못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해시키 그룹에서 만든 첫 번째 VC 1티어 거래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생 거래소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인플루언서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20HSK 요거 토큰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뭐 아시다시피 저희도 설명도 해놨는데 이거 회식 공식팀 통해서 받아온 거고요. 뭐 여러분들 꼭 요거 보시고 참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시키 앤 해시키 거래소 관련 이벤트인데요. VC 해시키 1티어고요. 상위권 거래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HSK 그러니까 이 거래소의 토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BNB가 있죠. MEXC 같은 경우는 MX가 있고 비트겟 같은 경우에는 BWB 같은 것도 있고. 자, 그래서 대형 거래소 코인 저점 그런 매수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핑크라이오님이 또 설명 잘 해주셨길래 말씀드립니다. 제2의 BNB는 해시키 코인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아주 좋은 글이에요. 눌러볼게요. 홍콩은 글로벌 허브를 꿈꾸고 발전을 해왔다. 전통 금융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보다 더 공격적으로 투자했다. 미국에서는 현물 ETF 비트코인만 승인 났고 성황리에 투자 진행 중이고 이에 뒤질세라 홍콩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동시에 현물로 출시했다. 아직은 미국 시장의 거래량에 따라가긴 힘들어 보이지만 시간 지날수록 가파른 상승세 보일 수 있다. 그래서 홍콩은 굉장히 크립토 강국으로 지금 완전하게 지금 들떠 있죠. 그래서 해시키 거래소는 홍콩의 해시키 그룹으로 해서 관리하는 그런 거래소고요. 앞으로 많은 성장이 확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과거 BNB 코인의 상승세를 생각을 하면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아쉬움을 토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래 BNB 코인이 2020년 상장 후 천천히 상승해오다가 2021년 초 1개월 만에 10배가량 찐 상승을 해버렸죠. 이걸 보시면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BNB 원래 6달러짜리였어요. 이거 보세요. 미쳤죠? 이런 거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노려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시키 거래소고요. 가입을 하실 때 조금 빡셀 수 있어요. 근데 뭐 요새 가입 잘 된다고 하니까. 거래소 가입 후에 KYC 하시고 구글 2차 바인딩 하시고 KYC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 꼭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여기 링크 달아놓을게요. 꼭 하세요. 홈택스에서 납세 사실증명서 영문으로 받고 영문 등본 뽑고 홈택스 가서 국제증명 사업자 등록 요거 가가지고 세금 관련 신청 요거 가가지고 뽑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하신 다음에 요거 꼭 UID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벌써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 받으려면요 일단은 말씀드리면 300달러 입금하시고요. 5만 달러 상당의 거래량만 발생시키면 됩니다. 그냥 여기 오셔가지고 선물거래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베타 버전이긴 한데 여기서 사팔사팔 하시면 돼요. 요 볼륨을 쫙 늘렸다가 왔다갔다 진행하시면 됩니다. 레버리지도 있습니다. 10배밖에 안되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열중이었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열중이었습니다.